예, 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에서 산림자원직 강의를 하게 될 장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우리 산림자원직의 합격생의 90% 이상을 우리 대방고시학원에서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학원들도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대방고시 학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기존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과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뭐 100% 잘해서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학생과 선생이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원스텝 시스템을 조율롭게 좀 뒤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이 대방고시학원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림자원직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다음 제 수업이 공무원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공무원을 넘어선 붙고 나서의 현장 업무에 됐을 때도 바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우선의 목표이기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의 커리큘럼에 가장 기초적인 용어 정리와 기본과 심화를 기간을 들고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텀을 두고 2개월씩 간격에 따라서 집약적으로 아주 포괄적인 현장 업무까지 가미를 하면서 가르쳐줄 그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으로써 또 그 기출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 형식을 통해서 기존의 학원에서 가르쳤던 부분과 좀 차별되게 학생과 저와 학원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서 좀 차별화되게 좀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카페를 작성 중이고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되도록 제가 현장 업무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또 구축을 대방고시 학원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하고 있고요. 그 카페를 통해서 사실 시험 문제에 전공 서적에 관련해서 100%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과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나머지 10% 두 문제, 세 문제가 전혀 보지 못한 패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패턴의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관련 전공을 얼마만큼 습득하고 현 상황에 가장 유용한 그런 부분들은 전공 서적에 없고 뭔가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험생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 하나씩 어떠한 팩트를 맞춰서 좀 산림청이나 어떠한 산림과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서 일일 하나 정도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또한 카페 활동을 하면서 바로바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하나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목표하는 성취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산림자원직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은 저는 전공자입니다. 저는 산림경영학이라는 부분을 전공을 했고 산림을 전공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뭐 20년 이상 관련 정보를 했고요. 저는 학문도 해봤고 외국에서 산림에 대해서 현장 업무도 해봤고 현재 대학 강의도 해보고 또한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분도 패턴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산림사업이라는 부분 또 여러분들 더 나아가 뭐 산림기사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부분은 어떠한 그 목표 합격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합격을 넘어서 현장에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에 대할 수 있는 총몽락하게 이제 포괄적으로 산림을 접근을 시켜줄 수 있는 일면 전국 유일의 1타 강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특히 뭐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예전 거랑 틀린다는 부분들은 많이 IT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산림 쪽 부분도 IT 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 RS, 위성사진이라든지 지리정보 시스템, 뭐 GIS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접근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부분으로
석사나 박사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단편적으로 좀 쉽게 접근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돕고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 도와가면서 좀 차별화되게 정말 재밌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 산림자원직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학문을 단기간에 획득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해서는 일정한 선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점점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책찍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책찍질을 어떻게 본인들한테 어렵게 해주는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만들어주고 그 초석을 받고 정상을 갈 수 있도록 꼭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산림자원직이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잘했다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단기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수험생들에 대한 어떠한 무료 특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 제가 얘기했던 그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초석이 이 학원과의 무료 특강을 함으로써 우리 기존과 좀 차별화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상의하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무료 특강을 한 부분들이 이 두 가지 두 학문을 두 과목을 짧게 3시간 4시간씩 줄여서 했지만 그 부분에 엑기스만 뽑아냈기 때문에 기존의 산림직을 준비를 했던 학생들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이론을 아예 이제 없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나 기존 틀리다고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짧게 했지만 임팩트 있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무료 특강을 좀 들어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장재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저 정도구나 3, 4시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저 사람과 한 1년을 지냈을 때 내 목표 설정은 얼만큼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시고 나중에 후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카페 활동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산림자원직 강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앞으로의 저의 앞에 이름에 그 장재영이라는 부분을 꼭 집어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저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책임을 걸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또한 그 꿈을 이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강의보다 현장 업무와 접목된 꼭 필요한 시험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고요. 찾아와서 배우는 분들이 사실은 온라인 강의보다 어떠한 효과를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저와 수험생의 관계가 아니고 저와 수험생과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학원이라는 대방고시 학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의 체계적인 효과 시스템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방법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요. 저와 1년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과연 어떨 것인지는 1년 후에 판단을 해주시고 분명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앞에서 끌어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